좋은 지인들이나 이렇게 성향이 좋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이 괜찮아요. 인연을 고리를 오래 가 끊어지지 않고. 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 선생님. 네. 저희가 좀 선생님이 뽑아주신 대박나디 세 개를 뽑아주신 것 중에 네. 토띠, 호랑이띠가 이제 올라갔어요. 네. 이제 마지막으로 토끼띠 분들이 좀 기대해 보실 것 같아서 네. 세 번째로 뽑아주신 토끼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토끼띠 분들은 좀 성향이나 좀 성격이 좀 어떤 편이에요? 성격이 겉으로 막 드러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그리고 약간 성깔 있는 토끼 분도 계세요. 아. 예, 이분도 반반인데. 네. 대부분 속에 감춰놓고 이렇게 드러내고 막 이렇게 말 직설적으로 말하시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좋게 좋게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. 아 그래요? 그 남들한테는 대부분 이해하는 쪽이에요, 많이. 이해라기보다도 그냥 참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그럼 좀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하려고 하고 좀 많이 참는. 참다 보니까 손해 보는 경향도 있고. 이게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요. 표출해야 되는데 좀 잔 걱정이 많은 편인가요? 소소한 걱정, 쓸데없는 걱정. 그 마음도 좀 여리거나 엄청 그러겠네요. 여리죠. 많이 여리고 상처도 많이 잘 받아요. 좀 뭐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 왔다 갔다 하겠네요.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 열고 또 남을 도와주려다가 그 사람 단점이 이만큼 보이면 또 수습하는 게 있어. 성격이 저 사람 믿었던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약간 도와주려고 하다가 조금 다시 닫어. 금방 사람을 이렇게 믿어서 막 내어준 스타일은 아니다 그거죠. 진짜로 그러면은 진짜 사람을 잘 만나야 되겠네요. 이제. 그렇죠. 선생님 이분들은 좀 어떤 장점이 또 있어야 돼요? 장점이요? 네. 활발하게 움직이죠. 열심히 하고 노는 걸 스스로가 못 견뎌해야 합니다. 아 진짜요? 움직이려고 그러고 활동적이고 한 곳에 매여 있지 않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직업적으로도 큰 고민거리 없이 이렇게 잘 들어가는 편이에요. 그런 운때가 있어요. 그런 운때가 있고 또 좋은 지인들이나 이렇게 성향이 좋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이 괜찮아요. 인연을 고리를 오래 가 끊어지지 않고 진짜 인과관계가 진짜 좋은 거 같아요. 네, 예. 그럼 좀 더 뭐 사람으로 인해서 좀 뭐 일을 더 할 수도 있는 거고. 그럼요. 그렇죠. 정이 많아서 부탁하면 또 들어줘요. 그럼 그 부탁이 좀 안 좋은 분들을 만나면 좀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사람도 많겠네요. 예,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이 토끼가 냉정해. 어떨 때는 순간 탁 끊어버려. 단칼처럼 이게 냉정이 탁 돌아선단 말이에요. 그런 쪽도 있어. 그게 좋아.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. 그래야 본인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거니까. 좀 맺고 끊음이 좀 있는 편인가 보네. 네. 좋네요. 선생님 봤을 때 토끼띠 분들은 어떤 점만 조금 고쳐오면 좋을 것 같나요? 속으로 안 삭혔으면 좋겠고 네. 겉으로 좀 표현 좀 많이 하고 좀 하고 싶은 말은 좀 하는 스타일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만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지. 속으로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알아서 바뀌겠지, 날 알아보겠지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알아주진 않아요 남들이. 표현을 해야만 아니까. 그런가요? 근데 그러면은 이제 올해가 개묘년이었잖아요. 네네. 근데 개묘년 선생님 어떤 편이었어요? 똑같은데 이 양반들도. 그냥 그랬어요. 그러니까 잘 되는 분, 네. 반, 못 되는 분 반. 사수마다 틀리니까. 예. 선생님이 또 근데 갑진년에 좋다고 뽑아주셨으니까 내년 어때요, 선생님? 이분들은 조상의 운이 있어요. 조상의 운이 복이 들어와. 예. 예지몽 받을 분도 받았겠지만은 살아가는데 일이 꼬였던 게 풀어지는 시기입니다. 좋네요. 그럼 이분들은 진짜 내년 좀 기대해볼 만한 부분도 많겠네요. 그렇죠. 인연복이라든가 아니면 금전복이라든가 내가 뭐 직장에 뭐 승진 케이스라든가 이게 두루두루 다양하게 그동안 못했던 거 내가 뭐 가게 오픈해서 오픈할 수도 있고
활발하게 움직이는 해예요, 내년에는. 아, 좋네요. 선생님, 그러면 내년에 진짜로 토끼띠분들이 진짜 좋다고 하셨는데, 그럼 이제 선생님, 근데 이게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. 네. 좀 자세히 하려면 선생님한테 연락 드리는 게 낫겠죠? 어, 그럼요. 보셔야죠. 그렇죠. 같은 토끼띠라도 이제 많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. 네. 어, 알겠습니다, 선생님. 그럼 토끼띠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그럼 마지막으로 토끼띠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토끼분들 24년도에도 다 잘 되시고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오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